아버지 갈게요. 갈게요 아버지. 예 갈게요. 예. 어서오세요 도토리맥입니다. 오늘은 차박을 할 겁니다. 차박.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차박할 때는 트렁크 쪽에다 텐트를 붙였단 말이죠. 오늘은 텐트를 안 붙입니다. 2열하고 트렁크 쪽에서 생활하고 잠을 잘 거예요. 여러분 괜찮아요? 저 평소에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? 저희가 뭐 캠핑이나 백패킹만 뭐 좋은 데를 알지 차박은 좋은 데를 하나도 모릅니다. 어디 가서 잘지는 결정을 못했지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. 제가 봐둔 것들 별로 그다지 좋은 데가 아니에요. 경치가 좋거나 뭐 그런 데가 아닙니다. 우선은 여러분 다 왔습니다. 왔는데 차가 지금 차가 없네? 아니구나 여기 한 대 있고 왜 저쪽에도 또 한 대 있네? 차가 몇 대 있긴 있어. 그리고 또 이 구석에는 또 몇 대 있구나. 제가 여기 도착한 지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.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. 차박을 하러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별 보러 오신 분이 한 대 그리고 두 대는 그 길을 잘못 들으셨네. 두 대는 길을 잘못 들으셨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일러요. 7시 20분이어가지고 제가 세팅하고 나서도 이제 차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. 저쪽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우선은 여기는 저밖에 없습니다. 여기 사야도 될 것 같아. 먼저 옷을 좀 입읍시다. 이게 문제. 설 마치고 오면서 어머님이 뭘 많이 싸주셨습니다. 요걸 우리 조카 줄 거 그리고 요거를 이제 김치 영상에 나오는 김치 다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. 그래서 우선은 자리 좀 만들고 그다음에 뭐 좀 합시다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여러분 우선 80% 됐어요. 네? 우리 김치하고 네, 어머니 챙겨주신 거 앞자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뒀어요. 저기다 두고 근데 앞자리를 조금 더 뒤로 당겨야 될 것 같아. 거의 다 됐어요. 이제 바닥 매트만 깔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통행량이 거의 없어요.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있긴 한데 이제는 뭐 거의 없고 아까 그 오토바이 타신 분도 내려갔고 가족이 잠깐 왔다가 또 내려갔습니다. 저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. 저밖에 없습니다, 저밖에. 그러니까 마저 합시다, 여러분. 왜 이렇게 짐이 이렇게 많냐? 여러분, 요거는 이제 싱글맨. 어? 잠깐만 기다려요. 이거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어? 정리 다 됐습니다. 정리 다 됐어요. 이 정도면 됐지 뭐. 차인데 차가 꽉 찼어요, 여러분. 앞자리도 꽉 차고 이걸 이제 뭐 옷가방하고 매트를 여기다 담아왔어요. 그리고 침낭. 저녁 먹을 거는 여기 있습니다. 저녁 먹을 거는 요거 포장이 오고 그다음에 육개장 내일 아침에 먹을 거.
물 이렇게. 아 대박이다 진짜. 오, 야, 오 괜찮네. 이 장사 잘 되는 이유가 있네 여러분. 괜찮죠? 이렇게 회랑 그다음에 여러분 육개장 이렇게. 아. 여러분, 여러분 이게 차박이에요 여러분. 예? 차박은 뭡니까? 이 싱글맨 통째로 갖고 오는 거, 한 통 갖고 다니는 게 차박이지 뭐예요 여러분. 응? 싱글맨 이렇게 통으로 갖고 다녀야 돼 여러분 알았죠? 예? 이거 좋네, 이거 좋네. 여러분 차박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여러분 열어. 우선 라면 우선 먹고 그다음에 회 같은 경우는 그냥 차 안에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 술을 안 갖고 왔어요. 혹시라도 차를 움직일 일이 생길까봐.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 오늘 술 한번 패스할게요 여러분. 아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이렇게 차박하는 거 맞죠? 이게 차들이 자꾸 여기 와서 쓰냐 이렇게.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? 한 대씩 와서 이렇게 쓰네. 아 여기 전망이 좋긴 좋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있으니까, 불이 있으니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 같아.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? 저 평소에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? 아셨죠? 너무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고. 소주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두 병 먹을게요 두 병. 근데 바람 소리도 꽤 큰데도 차는 또 이제 조용하고 좋네. 완전 꿀맛인데 여러분. 어찌됐든 차 안 상황 앞자리는 더 정신 없어졌어요. 예, 그 저 김치통하고 가방 그리고 저기 옷가방도 저렇게 놔두고 왜냐면은 뒤에를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. 안 그럼 여기에 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확보를 하느라고 됐는데 나름 정리는 잘 된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쓰레기 봉투하고 요기는 이제 물티슈. 혼자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. 정말 아쉬운 게 이 선루프가 이게 썬팅이 짙어가지고 별이 안 보이네. 별 기계 맥히거든요 여러분. 뭐 난방은 뭐 당연히 없습니다. 이제 매트하고 요거를 제 발란드레 오딘네오 있잖아요. 그거만 있으면 되고 잘 때는 이거 벗고 자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실내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. 잘 때는 뭐 전혀 하나도 안 추울 것 같고. 여러분 원래 저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. 원래 저 이렇게 먹어요. 아, 잠깐만. 와, 옷 좀 벗어야 될 것 같아. 덥다. 좋네. 빨리 먹고 자려고 이렇게 몇 점씩 먹는 거 아니에요? 회 좋아요 제가. 아 좋다.
소화 좀 시키려고 나왔는데 와 진짜 춥다. 바람 불어서 그런지 진짜 춥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저밖에 없습니다. 저밖에 없어요. 계시죠?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이제 잠이 들 것 같아요. 밖은 굉장히 춥습니다. 굉장히 추운데 안에는 저기 뭐야 문만 닫아도 그냥 안에만 있어서 그냥 따뜻하네. 추운 줄 모르겠네. 그리고 뭐 별다른 난방기구는 없어요. 그냥 침낭하고 매트 이렇게. 글쎄 트렁크 문까지 닫고 차박 자는 건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그 저기 뒤에다 텐트를 도킹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발 여유가 더 있었는데 오늘은 발이 딱 닿는다 그래야 되나? 살짝 닿는네. 그래도 뭐 자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게요. 괜찮아요. 할만하네요 여러분.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옆에 차가 한 대 왔어요. 지금 주차해놓고 계신데 시동을 계속 켜놓습니다. 예. 난방기구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켜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온지도 몰랐어요. 솔직히 말해서 귀마개를 하고 자니까 귀마개를 잠깐 뺐더니 차 소리가 좀 들립니다. 그 야 이런 상황이면 좀 난감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작업하는데 옆에서 계속 밤새도록 시동을 켜두면 말이죠. 저는 그냥 귀마개 하고 계속 잘게요, 여러분. 차는 한 새벽에 간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잠을 굉장히 잘 잤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매트는 이건 AS를 보내야겠네. 바람이 조금 빠지는구나. 그리고 잠을 잘 잤으니까 바로 철수를 하겠습니다. 오늘 목표는 그냥 잠을 자는 거였기 때문에 잠 잤으니까 이제 철수하면 될 것 같아. 밖에는 뭐 이렇게 여기 있던 차는 내려가고 저쪽에 차가 한 대 와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매트는 바람이 빠지네 이게. 그냥 AS 보내야겠다. 아유. 좀 스트레스 차박을 해보자 그래서 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. 그렇게 만족스럽지를 못해요. 아무래도 저희는 차박을 하려면은 텐트를 이 뒤쪽에다 붙여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지금까지 생각은 그래요. 지금까지는
여러분 정리 다 했습니다. 아니 뭐 정리를 할 거야 뭐 접고 의자 올리고 그다음에 김치통 원위치 시키고. 여러분 이게 다 김치예요 여러분. 어? 배추김치 싱글맨. 싱글맨은 한 통밖에 없네. 요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담가주신 거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조카들 주고 집에 가면 됩니다. 아침은 여러분 래핑 카우 치즈 스팀 케이크. 여러분 지금 저 괜찮아요?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옆에 시동 켜놨는데 괜찮다고. 차가 다 이중접합 유리여가지고 좀 조용하기도 하고 귀마개까지 하니까 그렇게 시끄럽진 않더라고. 근데 그냥 일반 그 차박 하시는 분들 밤새 옆에 그 막 시동 켜놓고 있으면 진짜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. 응? 내가 이거 짧게 1박 2일 그냥 몇 시간 이렇게 차박하면서 느낀 게 뭐냐, 아, 앞으로는 돈 내고 사용하는 곳으로 무조건 간다,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뭐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차박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는 뭐 한 팀도 없긴 했었지만은 그냥 돈 내고 캠핑장 사용하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. 아 맛있네. I'm just fine kissing in your backseat. 아 여러분 그냥 스텔스 미안해요 여러분. 스텔스 자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. 왜 마지막이냐고요?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돈 내고 캠핑장 가서 차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김치가 너무 많았어. 김치가 5통. 우리 조카한테 갖다 줄 거,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. 그것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왜? 옮겨야 되잖아. 앞에 놨다 뒤에 놨다 막 이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긴 했어요. 허리를 못 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걸 알고 이 차를 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? 차를 바꾸라고요? 돈 없어요 여러분.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 예.